153페이지 옆에 애기가 너무 이쁘죠? 애기 얼굴 봤어요?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어릴 때 이랬다고. 누구나. 다 이쁜 것 같아요, 애들은. 보면 당신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당신은 그들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그들 자체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제 러브 유어 셀프를 보면서 이거 하는 훈련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서 남도 그렇게 받아들여. 이해하셨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 이 그림처럼 안갈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꾸 자녀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수정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으로 사는 게 제일 좋거든, 나로. 그러니까 기질도 그러면 점액질은 점액질대로 살아야 돼. 점액질은 느리잖아요. 느린 애를 갖다가 다혈질처럼 살라고 부모가 그 기질을 파악을 못했어. 우리 센터에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아이는 타고날 때부터 느려. 근데 엄마는 빨라. 그럼 빠른 엄마가 그 아이를 볼때 어떻게 느낄까요? 뭐 얘는 미쳐주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 훈련을 시킨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틀리다가 아니다. 틀리다 그러면은 계속 걔한테 스트레스 줘. 너는 이것도 못하니? 너는 이것도 못하니? 근데 다르다는 입장으로 가면, 아, 얘는 느리니까 느린 걸 인정해주라는 거거든. 근데 느린 대신에 느린 사람의 장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점액질들은 또, 사람들 마음을 잘 읽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가족에게 사랑 연습해보기. 이게 제일 편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누구부터, 나부터 한 다음에 누구부터 하라고요? 가족에게. 세페 선생님이, 아, 이 책은 아빠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레스터 레빈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옵니다. 이거 이해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옵니다. 우린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 나누래.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나누는 것도 대가 없이,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 지치고, 나중에는 나안 알아준다고, 억울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봉사를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자진해서 했어, 또.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안 알아주면 그게 성인 아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를 하고 막 권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성인 아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 자신을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럼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족 구성원 각자 그들만의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들만의 존재.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둘이 있어. 애가 하나 있으면 좀 덜하나? 두명 있는 집은 얘는 옆집하고 우리 임민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딸인데 전혀 다르잖아. 비교해요. 달라요. 정말 달라 이집 딸은. 어머, 각각 형제가 개성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제가 어저께 TV 잠이 안 와고 새벽에 TV를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가수 있는데 아니 아니네 키 크고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유명한 가수인데 우리 저기 40대인데 혼자 살고 거기 무슨 저기 요새 무슨 시트콤은 아니고 왜 애들 사는 거 엄마들 나이 먹은 엄마 엄마들 나오는 거 있지 몰라? 미우새? 미우새에 나오는 가수 하나 있어 김종국아 이제 생각났어 김종국 남자의 김정국 김종국 가수 있잖아요 김종국
그 가수가 이제 어디를 찾아갔는데 형 자기 친형 두살 위에 두살 형이야. 근데 생긴 것도 전혀 달라. 성격도 전혀 달라. 아버지가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나 봐. 하나만 틀리고 와도 엄만 잣대를 대고 무지무지 맞고 그랬대. 그래서 의사를 시켰어. 근데 둘째 아들은 의사나 뭐 둘째 김종국은 제발 졸업만 해달라.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80점만 맞아도 아빠는 걔한테는 너무 잘했다 그러고 형은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가수 한다 그러는 거를 죽어도 그 집엔 딴 딸은 안 된다 그래갖고 무지 반대했더만. 그래갖고 그 형이 데려다가 코를 때렸대. 코뼈가 잘못된 게 지금 자기 잘생기신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형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김종국은 이 차를 빨리빨리 운전해야 돼. 답답해. 형이 운전하는 거는 안전보장. 이 사람은 안전보장. 여기는 좀 담즙 다이어리일 것 같고 여기는 점액 우울인 것 같아. 그래갖고 차 안에서 계속 운전하러 가는데 뭐예요? 말다툼하는 거야. 형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돌려. 그랬더니 야 사람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야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달라도 달랐겠냐.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한 큰형은 완전 엄마 빼다 담고 작은 종국은 좀 둘이 이게 엄마 아빠 섞어놨대. 그거 보면서 가족 구성원이 그들만으로 인정 안 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내 주장을 해서 가수가 되기를 잘했지 않냐고 형한테 물어봐. 엄마한테도. 그 엄마도 아들 덕분에 TV도 나오잖아. 하면서 저 아들을 가수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능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해줬어요. 자기가 고집부린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김종국이 고집이 세더만. 자기가 해야겠다는 그 자아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형을 가끔 만나도 이제는 그냥 서로 티격태격은 하는데 인정해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완전 짠돌이야. 돈 1원도 못 쓰게 하는 물 한 방울도 아끼고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대. 그런 아버지한테는 그런 어떻게 짠돌이 그래갖고 짠돌이 3세까지 나왔대. 그 애들도 애기를 낳는데 그 형이 걔도 그렇게 짠돌이래.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갖고. 근데 어머니의 또 저기 세계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어딜 가도 지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형제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오히려 그 엄마 아빠의 두 개의 다른 점을 수용하니까 참 좋더라는 거지. 자기한테는 좀 엄격한 잣대로 되고 남한테는 지고 살고 좀 베푸는 거. 그러면서 보니까 형제 간에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지낸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가족이겠지. 그걸 알고 지내요. 자,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에는 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자녀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한 명씩을 전체이자 완전함으로 무한함으로 개별적인 신의 자녀로서 인정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세요. 내 자녀라고 하면 내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 좀 어떻게 볼까요? 좀 귀하게 본다니까. 그죠? 우리는 내 소유가 없어. 자, 넘겨보세요. 거기 빨간 글씨가 있는데 154페이지에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상담해보면서 100% 알게 돼. 어떻게 한다고? 큰 애를 사랑하는지 작은 애를 사랑하는지 애들은 너무 잘 알아. 이해하셔요? 저한테 오는 내담자 한 분이 작은 애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우리 거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큰 애는 보기만 하면 때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막 신고한다 그러고 진짜로 제가 얘한테 문정환성 검사를 했더니 엄마가 안 때리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엄마가 왔어.
근데 진짜 근데 엄마가 되게 활달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때리는지 몰랐어. 근데 얘를 상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얘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야. 친구 관계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얘한테 완전 애착하는 거야. 얘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종합검사를 했는데 얘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래고 내 내담자니까 이제 겁도 줬죠. 만약에 선생님이 딴 데 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신고해도 된다. 법적으로 그게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자기도 고치려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행동수정을 해주면서 했더니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큰애는 그냥 미운 거야. 생긴 거부터. 부모인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 그 예전에 그 어떤 무슨 왕의 자기가 저기 신라왕 중에 있는데 대왕 대비 마마야. 예를 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거지 취급해. 그게 싫어하더만. 그 실화극장에 보니까 왜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해서 하는 거 있잖아. 작은 애는 자기를 닮아서 이쁜 거야. 그 사람의 성격은 완전 깔끔한 사람. 울직에서도 아주 대울직이더만. 그래서 정리정돈 잘해야 되고 자기고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완벽주의자의 엄마란 말이야. 근데 그 둘째는 그렇게 해. 첫애는 완전히 그리고 그냥 만났어. 그냥 가다가 만났잖아. 얘는 완전히 야 너는 옷을 그렇게 입었니? 이게 뭐니? 이게 칠칠맞게 어릴 때부터 지적하고 학대한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엄마한테 복수를 너무 심하게. 그게 싫어하더라고. 내 누구 임금 누구 저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뱃속에서 그런 더러운 아이가 나온 게 싫다는 거지. 그게 역사에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한 5회기부터 이제 상담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얘를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해보니까 마음속에 그림책이 조금씩 변화되니까 이 아이가 바뀌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 했냐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 제가 이거 읽으니까 그래. 노력 노력 중이래. 아직은 30%밖에 안 됐대. 그래도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게 느끼는 감정이 한 번도 안 때리고 온 거야. 일주일에 한번안 때리고 오면 이제 막 좋아하고 나한테 그래. 소장님 저한 번도 안 때렸다고. 가다가도 막차 안에서도 그냥 줘봤고 이게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근데 작은 애는 그냥 무조건 사랑이라니까. 제가 데리고 왔는데 작은 애가 더 걱정해 사실은. 그 엄마는 그럴 그걸 수도 있어. 봐요 안 봐요? 안 보이지. 이쁜 것만 보이니까 큰일이란 오히려. 근데 이제 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첫째를 사랑하게 되면 작은 애가 알아요, 몰라요.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미리 얘기해 주거든, 엄마들이. 이제 첫째를 사랑하게 되면 둘째한테 사랑이 뺏겼다 해서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하고 있어 봤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당신의 자녀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부모가 알아야 돼. 아, 나둘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그죠? 민준 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나한테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애를 안 낳아본 사람 몰라. 내 마음에 어머, 쟤는 진짜 그런 애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뭐 어떻게 할수 없어. 나 닮은 자식일 수도 있고, 아, 나는 나를 싫어하는데 쟤가 나하고 닮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티가 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마음도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사랑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무의식에 나는 저런 모습은 정말 싫은데 그 모습이 아이한테 꼭 있단 말이야. 그거를 치료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아지거든요. 자, 거기 155페이지에 빨간 글씨 보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도우세요. 이게 지금 마음에 오는 분. 마음에 와요, 이제? 이게 제가 또 저기 34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140kg 나가고 암 환자야.
이 책이 왜 소장님이 이 책을 읽으라는지 모르겠대. 이런 땡툰도 안 오는 거야, 사. 와, 씨.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이렇게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난 막 그분 상담하기 너무 어렵거든. 근데 시비 얘기는 끊었는데 멀리서 또 와요. 그런데 하다가 지난주에 뭐를 발견했냐면, 내가 자꾸 이제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얘기해 주면 이런 분을 상담하다 만난다니까. 자, 30대부터 8년 동안을 20대에 계속 밤마다 PC방을 갔대. 하루도 안 빼먹고 거기 출근. 그리고 밤에 가갖고 아침에 퇴근. 그 날 아침에는 자고 이제. 이거를 8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 뇌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 게임 같은 데 중독이 된 사람들은 생각 기능이 뇌하 수체나 전두엽 부분이 고장이 나. 지난번에 우리 행복 나눔 할 때 그거 왜 애들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노출되면 완전히 머리가 바보가 된다고 그 보여준 적 있거든요. 그거는 좀 보면 좋은데 그렇게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못 느껴. 심각하잖아 자기가 지금. 그런데도 전혀 그냥 그게 낯간질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이게 이걸 못 느낀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책도 아주 걔한테 읽어주려고 아주 기가 막힌 걸 골라갖고 읽어주잖아. 감동. 그냥 그 뜻은 알아. 근데 자기한테 안 와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은 찾았죠. 그래서 종합하다가 종합검사를 했대니까. 했는데 기질도 좀 그런 형이야. 좀 무딘 형이야. 좀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괜찮은데 기질 자체나 욕구 자체도 이걸 좀 못 느끼는 애인데 이거를 8년 동안 그걸 지난주에 알아봐도 8년 동안을 계속 여러분 직장도 안 다니고 20대에 그렇게 하니까 살이 찐 거죠. 뭐를 하니까 밤에 안 자고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상담받으면서 제가 일찍 자는 걸 훈련을 시키는데 안 돼.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대. 그거 알죠? 잠은 자려고 안 올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안 와. 오히려 그때는 그냥 잠이 안 오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잠이 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돕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발 안 돼.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자기 개발이 안 돼. 하다가 중도에서 뭐가 될까요? 탈락. 그냥 못해 포기 이렇게 돼. 또 155페이지 맨 밑에 자녀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부모가 어렵죠. 어때요? 민수 선생님. 자녀에게 가장 되는 게 모범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모범도 돼. 넘겨보세요. 모범이 되는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다 하는 그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을 배우면은 애들은 다 모방하게 돼 있어.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사람한테 어떻게 공손하게 대하는지. 그거를 왜요? 같이 살잖아.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도 뭐를 하든 몇십 년 동안 아동기에 학교 가기 전에 7년 동안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는 그냥 모방이야. 부모들이 하는 걸 100% 모방이에요. 말태도, 그럼 뭐가요? 가치관까지 완전히 틀에 박히게 부모를 담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부모가 모범이 돼서 잘 살면 자식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어렵잖아. 우리가 부모 교육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냐고. 그쵸? 자식은 기질에 따라 키운다. 이것만 잘 배워도 정말 그죠? 그러므로 그 빨간 글씨 보세요. 만약 당신이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계속 이게 사장 끝나갈 때까지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은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요? 자신을 도와야 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관심 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엉망이고 안 풀렸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안 들여다봐서 그래. 네가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 자꾸 나한테 질문해야 돼. 너 마음은 어때? 너 이제 화가 났어. 너 왜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남편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나? 그러면 남편한테 화가 나는 거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결국은 돌아가면 나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는 누구를 투사하지만 그 원인은 뭐가 있다고요?
나 때문에 있어. 신기해. 근데 그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뭐를 잘할까? 자기 표현을 잘해. 뭐를 해요? 아이 메시지를 잘한다니까. 근데 자기 사랑을 안 하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아이 메시지보다 뭐를 할까요? 탓하는 말을 해. 유 메시지를 당신 때문에. 이거 된다니까. 자, 157페이지. 그들을, 빨간 글씨만 볼게요. 그들을 이끌어주세요. 자유롭게 해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길잡이를 청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자녀를 나의 부속으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면서 살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넘겨보세요. 자, 빨간 글씨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첫 번째 장소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의 이게 첫 번째 장소예요. 근데 맨날 부모가 불협화음 있고 싸우는 집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면 부부싸움 제일 안 좋은 거야.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서 완전히 상담 공부를 뭐 엮이는 가정이야. 완전 100%.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늘 마음의 무의식이 불안한 거야. 부모가 싸우는 집안에 아이들은 뭐가 하다고요?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 불안하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발표도 못 하죠. 친구도 못 사귀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모가 잘 사는 게 모범이란 말이 맞아요. 부부싸움만 안 해도 애들은 행복하다니까. 그, 우리 행복 찾기를 여러 번 안 해서 행복 찾기 그 4단계, 행복 나눔 4단계 나오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고, 애들이 싸울 때그막그 뇌파를 찍었어. 그럼 애들은 막 표현을 못해. 그냥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있지만 감정이 이 뇌파가 빨갛게 돼갖고 걔네들은 죽기 직전까지 간다니까. 또 부모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아, 그걸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부모들 싸우냐고 자식 생각 안 해. 그때 되면 뭐 자기네 싸우느냐고 힘들지.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대. 간접흡연이 더 힘들죠.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 간접흡연이 더 치명타잖아.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래도 화라도 풀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감정 표현하고 두드려 깨쓰든지. 그 이게 중간에 있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부부싸움. 이거 부부싸움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159페이지에 자녀와 대립하는 대신 헌신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것.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반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헌신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쓰셨어, 이 책을. 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가셨단 말이야. 십자가의 사랑을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도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성령으로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그 사랑이 돼야 되거든. 안될 수도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돼. 그걸 발견하는 게 첫째거든. 근데 나는 된다고 착각하고 자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많이 겪을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랬고 또 그거를 해봐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그냥 예수님도 없다 그러고 가버릴 수가 있어. 절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헌신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수 있게 되고 대립이 자꾸 사라져.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 끝내야 되니까 시간은 하루에 10번씩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게. 혹시 불만이 있었다면 흘러보내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당신은 하루를 더 행복하고 가볍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글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불만 있을 때 많지 않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불만나고 그럴 때 그거를 나를 인정해주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화가 나구나.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너 되게 화가 나구나. 화가 나는 거를 탓하지 말고, 화가 나는구나. 이것만 좀 알아주고. 그러면 다른 친구가 막 화를 내. 이제 우리 센터에도 애들이 많으니까 막 억울해서 우는 애들이 있어. 엄마가 막 이제 강압적으로 해갖고 막 가서 이제 겁을 주고 오면 얘는 억울하다고 울어. 그러면 제가 그래. 네가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억울하게 해갖고 너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엄마가 가서 그렇게 겁을 주니까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네 그러면서 조금 이따 그쳐. 뭐야 그 마음 감정만 읽어주는데 그거 하나를 자, 남녀 차이는 남자는 죽었다 해도 그걸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그게 안 되죠. 남자는 이성의 동물이고 여성은 감성의 동물이야. 뇌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한테 가르쳐야 돼. 나의 상태를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막 화가 날 때는 고 박사님한테 얘기해. 화가 날 때는 그냥 잠시 가만 나비로 두고 그리고 그냥 감정을 읽어만 주면 돼. 이제 일단은 내버려 두는 게 첫째야 나한테는. 그리고 와갖고 아니 내가 그냥 그 있잖아 왜 부부끼리는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아예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그냥 인정만 해주면 순식간에 풀리는 게내 감정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며칠 가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번 꿈을, 그걸 어떻게 신호책이라 그래. 그러면 그 남편의 또 얘기도 들어야죠. 내가 화가 날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하게 되면 금방 쉽게 풀려. 그럼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이해하셨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스의 힘을 이용해 보래요. 삶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을 겪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루에 10번씩 자신에게 예스라고 해 주기. 매일 자기 인정으로 하루 시작하기. 거기 보면 예화를 보면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극심한 뭐를 극복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100%, 100%라 그러면 좀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민수 선생 이거 인정해요? 인정하지. 저는 불안증, 빠른 심장박동, 감기 이거 다 알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갑자기 불안해져갖고 빠른 심장박동이 일어나. 그래갖고 공황장애까지 가요. 그리고 감기도 잘 걸려. 심지어 삔 발목까지 나왔습니다. 더 좋은 것은 점점점 너무 이거 좀 행복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 환자들이 이 책을 한번 봐서는 안 돼. 수십 번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자기 사랑이 되면 약도 그냥 저절로 끊어져. 그럼 아직 약이 안 끊어졌다. 자기 사랑이 덜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자기 사랑이 덜된 거야. 그냥 저절로 약 없어도 살수 있는 힘이 생겨. 한 번씩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도 약을 안 먹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니까. 약을 의존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 중간에 보면 저는 사랑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신을 싫어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이거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의 힘을 경험했는데 특히 제가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 있지 않아요? 꽤 답답할 때 있어. 그렇지. 답답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있어요, 여자들은. 그럴 때내 이름을 불러 나는. 민재야, 너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해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니까? 그럴 때 누군가한테 바라잖아. 안 해줘.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나. 내가 맨날 남편도 그거를, 잡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한테 해줘, 내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화가 나고 답답한다 할지도 몰라줘. 근데 네가 화내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이 차는. 그럼 소용없지.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나는. 예를 들면 이제, 고 박사님은 저거를 좋아해. 골프를 좋아하니까 TV를 키면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맨날 골프만 보잖아. 아휴. 그러니까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그때 같으면 싸워.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같이 보자 그러는데, 아, 그거 할 필요가 없대. 그래봤자 자꾸 감정 싸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오, 또 요새는 또 뭐야, 저 양말 인형 만드느냐고. 그거 만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거를 하루에 한 4시간 만들으니까 이제 조그만 거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것도 할수 있어. 그거 뭐가 돼요? 몰입이 돼.
그러니까 막 새벽까지 해도 재밌는 거야. 뭐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못하는 거를 성공하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바느질을 하랬잖아. 그러니까는 바느질 잘한 사람이 보면 저 엉망이지만 못했던 내가 봤으면 내가 그냥 기특한 거야. 그래도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끝나기 전에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걸 해봐야 돼. 어, 나 이거 할 수 있네. 어, 이거 되네. 그러면 또 두 번째 거 돼. 우리 지금 베란다를 싹 치워놨어. 정원 꾸미기. 하려고. 어, 그 돈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치워달라니까 다 치워주셨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해야 돼. 그래서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 꾸미는, 베란다 꾸미는 유튜브를 보니까 할 수 있겠어? 없어. 다 할 수 있겠어. 요즘은 여러분 게을러서 못해. 뭘 못한다.